야야 여기 매력 3? 3이면은 바실리스크까지 되거든요? 거래소 이용이 임시적으로 제한될 예정입니다. 아직 경매장이 닫혀 있습니다. 경매장이 닫히고 이제 거의 10시간 가까이 돼 가는데 아직 닫혀 있어요. 하지만 제가 토룡이를 잡기 위해 열심히 파밍을 했습니다. 매력이 붙어 있는 단검과 이제 매력이 붙어 있는 투구를 껴주고요. 그래서 이제 음식으로 매력이 올라가 있는 이것 때문에 지금 경매장이 닫혔다고 합니다. 누가 이제 부캐로 막 이제 돈을 막 옮길 때 케이크를 썼다고 해요.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케이크를 사가지고 지금 먹고 있는데 자 이걸로 이제 매력이 32가 됐죠. 빨리 한번 잡아보도록 하죠. 됐다. 이걸로 이제 왕토룡이와 토룡이를 데려왔습니다. 왕토룡이도 32야? 왜? 아니, 왕토룡이는 33 아니야? 그렇게 써 있었는데? 33인데 왕토룡이도 32였군요. 나야 좋죠. 뭐 왕토룡이 쓰죠, 뭐. 자, 차이 좀 볼까요? 왕토룡이랑 토룡이? 아, 색깔만 다르고 다 똑같네요. 왕토룡이가 이제 33에 40. 다 똑같으니까 뭐 얘기할 것도 없네. 이제 물리 피해 단일 대상으로 200% 데미지. 이제 물리 방어력이 80% 감소하는 거. 이 물리 방어력 감소 때문에 이 토룡이를 많이 쓴다고 합니다. 제가 나름 찾아봤는데, 매력을 엄청 찍어서 이제 뭐 최고 단계까지 전부 이제 테이밍을 한 사람도 토룡이를 쓴다고 해요. 토룡이가 그렇게 이제 좋다고 합니다. 왕이잖아. 킹터피로 해야지. 킹터피. 아, 드디어 점검이 끝났네요. 레벨이 이제 60을 넘었기 때문에 아껴뒀던 악기똥 용병단 계약을 해야겠네요. 저번 전사가 굉장히 체력이 높고 튼튼했었는데 한번 이번엔 법사로 뽑아볼까요? 법사가 좀 보는 맛이 있겠죠? 이펙트를 꺼놓긴 했지만 로트 용병단 마법사 공격력 330에서 400 전사보다 낮은 것 같죠? 그리고 이제 마법방어력이 높고요. 물리방어력도 굉장히 높네요. 마법사인데 치명타율 4.5에 체력도 5000이나 됩니다. 전사랑 800 차이 나네요. 마법화살 마력을 분출시켜 화살처럼 전방의 적에게 발사하는 기술입니다. 얘는 어디 좀 싸우는 것좀 볼까? 싸워봐. 원거리네요. 투사체를 던지는 형식에 약간 보라색으로 쏘는군요. 근데 토룡이도 이제 51레벨이 됐는데 굉장히 쓸만하네요. 일단은 우리 소떡이 그리고 이제 늑돌이 같은 애들이랑은 비교도 안 됩니다. 늑대, 뭐 들소, 곰 이런 애들은 내가 이제 다 죽이면은 뒤늦게 쫓아와가지고 한대 때리고 그러는데 늑대는 좀 빨랐어요 비교적. 근데 그래서 이제 거의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킹터피는 중거리에서 이제 원거리 스킬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데미지도 빠르게 넣을 수 있고 데미지도 200%라서 꽤 세요. 그리고 반각이 80%나 있기 때문에 달빛 조각사 임시 점검 완료. 토룡이류 패스킬 능력치 수정. 토룡이류 패스킬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적용되었던 현상이 확인되어 스킬 수치 정상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80%에서 15%로 감소했다고? 쿨타임은 1.5배로 늘리고? 그것보다 새로운 그 궁병 보도록 하죠. 어디 볼까? 342에서 486. 최소 데미지도 좀더 높은 것 같죠? 그리고 최대 데미지가 굉장히 높네요. 방어력도 높고, 준수하게 원거리, 체력은 5400으로. 이 정도면은 그냥 법사보다 센데? 킹터피 열심히 싸우고 있죠?
야, 너는 이펙트를 끄나 안 끄나 똑같구나. 그리고 사거리가 굉장히 길어서 굳이 이제 용병 계약을 맺겠다. 그러면은 궁수 용병을 하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자, 토룡이가 너프를 먹고 이제 전갈이 가장 강한 패시라고 합니다. 전갈이 이제 실명 5초의 실명 효과가 있어서 평타를 한 3방 정도 빗나감으로 피하게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전갈을 테이밍 하려고 거래소를 쓸까 했는데, 지금 거래소가 오늘 오전 10시에 이제 정상화가 되기로 했는데, 지금 1시인데 아직 정상화가 안 됐기 때문에 오늘 전갈은 못볼것 같네요. 파밍템으로 이제 매력을 조금 더 올려놓긴 했는데, 이제 조금만 사면은 전갈 이제 매력 39가 차는데 못할 것 같고, 이번에 이제 늑대로 바꿨습니다. 지금 무기를 조각칼에서 단검으로 바꿨고요. 공속이 지금 1.2기 때문에 원래 조각칼이 1.35고, 그리고 이제 강타를 빼고 히트수가 많은 스킬로 배정을 했고요. 옆에서 짜잘하게 평타 한방 넣어주는 골렘과 공속 이속이 빨라서 빨리 때려주는 늑대, 이렇게 세 마리로 플레이를 하니까 계속 경직이 들어가서 내가 거의 안 맞더라고요. 이 정도면 뭐세 방까지는 못 막아주고 두 방까지는 막아줄 것 같고요. 이제 늑대가 평타 기반이기 때문에 이렇게 빗나가면은 난 오히려 전갈보다 좀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전갈의 스킬을 이 쿨타임을 모르겠는데 지금도 굉장히 경직으로 잘 막아주고 있죠, 때리는 거.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전갈이랑 뭐더 좋은 게 나오면은 보도록 하고, 이제 용병 80레벨 용병도 있으니까 80레벨 용병 사용해서 한번 스펙을 비교해 보도록 하죠.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뿅!